번째 멘토링 받으면서요. 물론 이제 긴장도 되고 하는데 제가 봐도 작품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보람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들 상당히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멘토에게 코멘트 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수정을 하지 하고 이제 그냥 했는데, 수정할수록 그라는 그 인물에 대한 그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인물이 이제 무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와닿게,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람도 있고 힘들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주제가 더 이렇게 잘 자리가 잡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에서 전담 멘토를 맡고 있는 작곡가 민찬호입니다. 저는 뭉크라는 작품의 멘토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뭉크라는 작품은 잘 알려졌다시피 화가 뭉크의 그의 독특한 그림의 세계,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했던 그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좀 어두웠고 되게 불행했던 인생을 정말 독특한, 그런 전에 본 적이 없는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신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또 굉장히 요즘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두운 톤으로 또 그의 인생을 굉장히 강렬하고 또 때로는 다양한 느낌으로 또 음악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를 맡으면서 이 작품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 작품은 뭉크의 그림을 무대에서 또 구현해내고 그 그림 속을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러한 시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큰 기대가 되고, 저도 많이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